우리가 물론 101 컨셉이긴 하지만요, 오늘의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서 문항코드 검색해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9월 모평에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30번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작년 수능은 우리 그전의 수능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도 여러분들 작년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30번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쪽의 문제들이 쉬워지다 보면 30번의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끝에 있잖아요. 이만큼 한 바닥 있죠. 그리고 여기에 겉표지 때문에 백지 이만큼 있죠. 그만큼까지 써야 되는 문제를 30번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요, 필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필기를 열심히 쭈루룩 해 나갈 거예요. 이 문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보시면 이 범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것들, 그러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됐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각 꼭지점 x, y 좌표가 모두 정수래요. 오케이, 모두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격자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수인 점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이하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루트 5 이하가 되는 경우들 뭐 있을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하면. 또뭐 있을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어때요?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고, 이렇게 점 찍히는 거. 이런 경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되겠죠. 이런 건 쉬워요. 근데 또 있어요. 이렇게 딱 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생기는 애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루트 2 있습니다. 1, 루트 2, 2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루트 2를 만들려면 결국은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여기까지일까? 아니요. 루트 5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또 그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형태로 늘려볼게요. 아, 점 찍느라 네,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에 대한 거면 3은 루트 5보다 크니까 얘는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루트 5잖아요. 1, 2 이러면 루트 5가 되죠. 한 변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가 되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짜리가 있죠. 이런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안에서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어떤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요, 다 그려놓고 할게요. 그리고 A 타입, B 타입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이와 같은 타입으로 이름을 두도록 할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요렇게 세 번째에서, 뒤에서 세 번째 칸에다가 점을 찍고 시작하는 걸요, A 타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그어요. 이렇게. 약간 틀어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노란 타입의 이름을 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서 시작한 거 뒤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한 아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거. 총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이 식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요, 0부터 N까지니까 X 값들은 다 정수 또는 자연수 쪽, 0을 포함한 자연수 쪽에 해당할 거고요. 얘는 무리식 형태예요. 그러면 무리식을 그리는데 좀 중심이 될 만한, 얘네가 딱딱딱 정수로 나오는 애들을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자연수 값이겠죠.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게 1인 경우는 루트 안에 값이 뭐면 돼요? 4면 되죠. 즉, x 플러스 3이 4인 경우가 뭐예요? x가 1인 경우. 1,1 지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식이 y는 2분의 루트 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좀 길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많이 쓰여야 돼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요, 0,0 지나고요. 그리고 1,1 지나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다시 2인 경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까요? 그땐 어디예요? x 플러스 3이 4의 제곱, 즉 16이 되면 되겠죠. 그럼 2가 되겠네요. 맞아요. 요 잔체가 16이 되면 루트 밖으로 4로 나오고 전체가 2가 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16일 때를 기준으로 2에다가 놓고 요 점을 지날 거예요. 지나는 점들, 중요한 점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일 때가 되면 이게 3일 때면 x 플러스 3이 6의 제곱수 36이 돼야 되니까 33이 필요하겠죠? 그때 3이에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 길이에 맞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4일 때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4일 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요. 8 되니까 8의 제곱수 64가 되겠죠. 즉, 61이면 되겠네요. 자, 61까지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1까지를.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연결돼서 무리식이니까 사실은 곱게 가야 되는데 제가 대충 그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의 격자점을 찾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 16이 아니라 13이죠. 미안.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안에는 높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들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들이 쭉 들어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있고 3이 되도록 하는 정사각형들이 쭉 들어있고 뭐 이런 식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정사각형의 개수에 대한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F13까지면 정사각형 개수가 몇 개 되겠어요? 1부터 시작해서 13까지 총 몇 칸이에요, 여기? 12칸이에요. 그 12칸에 해당하는 정사각형들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몇 개예요? 12개예요. 이건 너무 쉽죠? 맞아요? 자, F33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는 어떨까? F33이 되는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하면 F13까지 1층에 해당하는 정사각형들 한 변의 길이가 1인 아이들은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1인 아이들이 여기 몇 개 있었냐면 12개 있었어요. 나눠서 생각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있던 12개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20칸입니다. 그쵸? 20칸에 해당하는 게 두 개씩 생기죠? 여기 위, 여기 위 이렇게. 40개가 더 생기네요. 20 곱하기 2에서 40개가 생겨요. 총 52개가 생겨 있습니다. 게다가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아이들이 드디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런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게 자, 15에서 끊기네요. 15부터 해서 끝이 뭐인 것? 33까지, 즉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15부터 33까지니까 총 몇이에요? 15를 끝점으로 하는 것, 총 33을 끝점으로 하는 것까지 총 개수를 따지면요, 여기가 19칸이 나옵니다. 그죠? 15, 16, 17 이렇게 해서 세면 19개예요. 그러니까 19개의 두 개,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네모들이, 정사각형들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루트 2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루트 2인 건 쉽게 생각하면 19라고 쓰기 쉬운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점이 있습니다. 얘는요, 비록 이쪽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를 완성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즉,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만 세트가 완성이 돼주면 돼요. 13, 14, 15, 16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생겨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마지막 32를 기준으로 이렇게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13을 대각선의 길이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32까지 가겠다. 13부터 32까지. 그럼 총 몇 개예요? 여기서 여기 빼고 하나 더 해주면 돼요. 13, 14 이렇게 세니까 10, 13에서 빼면 19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얼마예요? 20이 되겠죠. 그럼 총 개수 지금 몇 개입니까? F33은. 다 더해주니까요, 여러분들. 39 더하니까 80, 91입니다. 맞아요. 자, F33이 91인 것까지 왔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F33은 91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33까지 왔으니까 저 61에 대한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심호흡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F61의 경우에는요. 제가 왜 얘네를 끝점으로 하는지 알죠? 이들이 결국은요, 400개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가가야 되는데 91은 택도 없죠. 한번 33, 그 다음에 61까지 가볼게요. 자, 61은요, 33이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을 그대로 갖고 가죠. 그쵸? 자, 거기에다가 또 더 쓰일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 루트 2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 원래 있던 52개에다가요. 더해지겠죠. 몇 개가 더해질지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52개였어요. 그런데에다가 몇 칸이에요? 33부터 61까지 빼주면 28 나오죠? 맞아요? 28칸이에요. 그런 게 여기 어때요? 3층씩 생겨요. 3개씩. 그러니까 28 곱하기 3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84가 더해지니까 136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건요. 아까 19까지 나왔죠. 거기에다가요. 자, 19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해보시면요. 오케이, 35를 끝점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게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만 위쪽으로 한 개 더 나오죠. 이번에는 곱하기 2씩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에다가 35를 끝점으로 하는 것부터 61을 끝점으로 하는 것까지 두 개씩 나오게 됩니다. 총 여기 몇 개예요? 61에서 35 빼주고 1 더하니까 35 빼주면 26이죠? 거기다 1 더하니까 총 27개네요. 27개씩 두 번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54에다 더하면 얼마냐면 73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2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면 각각의 지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마다 하나씩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작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아까와 똑같이 33을 대각선의 길이의 시작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3부터 요렇게 어때요? 60까지겠죠? 33부터 60까지예요. 그러면 33부터 60까지면 총 몇이에요? 여긴 28이에요. 27이었는데 얘는 28개씩이 두 칸, 위아래로 두 칸씩 더 생기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20에다가요. 28개씩 곱하기 2 하게 됩니다. 그럼 56이 더해지겠죠? 둘이 더하면 76이 되겠네요. 루트 5가 관건입니다. 루트 5가 중요해요. 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애들이 필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애들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쪽에 제가 다시 아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3을 기준으로. 그리고 세 칸짜리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61이 끝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A타입, B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A타입은요. 하나, 둘, 여기 앞에도 이렇게 점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서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개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점을 시작으로 한다는 A라는 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면요, 얘는 자, 앞쪽에도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앞쪽에도 다 있으니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지금 33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얘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칸이 더 필요해요. 즉, 네 번째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오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안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갈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33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60까지 갑니다. 총 몇 개예요? 28개가 나와요. 자, B타입은요. 약간 다르죠? B타입은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두 번째 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B타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33을 기준으로 시작해가지고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앞쪽에 두 번째에서 끝나기 때문에 두 개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3부터 얘는 61, 여기가 60이었다면 59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전에 흰색. 자, 33부터 59까지 가니까 아까 전 28개였다면 여기는 한 칸 줄어서 27개가 되겠죠. 이들을 총 다 더하니까요. 340개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요.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400개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61까지 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쪽으로 와서요. 나머지를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61, 62 이쪽에 대한 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저 340개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요. F62로 한번 가볼까요? 걔는 340개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더해지는 걸 생각하려고요. 400개 근방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61은요. 이제 여기 62, 62는 여기 있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통과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점도 살고 이 점도 살고 여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몇 개 더 생겼어요? 4개가 더 생기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요, 이쪽 한 칸이 살아나면서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또 요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생기죠. 이 위에 하나 더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두 개가 더 생깁니다. 얘가 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자, 다이아몬드 형태도 그려야 되죠? 다이아몬드 형태는 어디서? 여기 한 칸이 더 늘면서 요거 하나, 또 요쪽에 하나. 그 위로도 돼요? 그 위로도 돼요. 다이아몬드는 돼요. 왜?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살아있다 보니까 요렇게 한 개 더. 총 몇 개? 세 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세 개가 더 생깁니다. 루트 2는요? 그리고 난 다음엔요, 루트 5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이쪽 살짝만 지우고요. 자, 루트 5에 대한 건 A타입, B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헷갈릴까 봐요. 제가 살짝 지우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5에 대한 건요, 요만큼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A타입, B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타입은요, 세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한댔어요. 그럼 한 칸만 더 있으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럼 봐봐요. 요렇게 하면서 한 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와서 이 점을 시작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려서도 한 칸이 더 생겨요. 나머지 부분도 그려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더 생겨요. 어떤 게? A타입이요. 자, 그럼 B타입도 두 개일까? 잘 보세요. B타입은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어때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형태로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밑에 없어서 안 돼요. B타입 하나밖에 안 생겨요. B타입은 하나밖에 더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F62값은 여기 전체 340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는 거냐면 이들을 쭉 다 더하니까 12개가 더 더해지는 게 되겠죠. 아직 400에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63은? 자, 63까지 오면 거의 다 한 거예요. 한 칸이 더 늘어났어요. 이때 좋은 점 봐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개 세트가 늘어나긴 하겠죠. 그때와 달라지는 하나가 더 뭐 있을까 생각해야죠. 아까 340, 그리고 12이 늘어났어요. 그럼 12이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12 말고 더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자, 2 같은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이요. 두 개가 됐고 루트 2는 세 개였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쪽 점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63으로 오는 순간 어때요? 여기가 아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까는 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게 이쪽에서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두 개였는데 위쪽에 하나가 더 생기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한 개가 더 생기게 됐습니다. 또 B타입도 우리가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왜? B타입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시작한다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하나였지만 이젠 하나씩이 더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타입 하나 더도 여기서부터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63부터는요, 14개씩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제부터는 똑같은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격자점이. 그러면 F63이 이렇게 생겼다면 F64는요, 340에다가 12 더한 352에다가 14를 더한 거에다가 또 14를 더하게 되겠죠. 이러면 400 가까워지나요? 28 더하니까 얼마예요? 이때는 300? 80이죠. 아직 안 됐습니다. F65는요? 380에다가 이번에 또 어때요? 또 14개가 더 커지겠죠? 14 더하니까 얼마예요? 394예요. 거의 다 왔죠? 어때요? F66부터는 400을 넘어가겠죠. 400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F65가 답이 되겠죠. F65가 394로 최대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65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지금 풀었던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3, 33, 61이 기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새로운 Y값, 정수값, 즉 자연수죠, 여기서는. 그들을 잡게 돼요. 그래서 Y값이 1인 때, 2인 때, 3인 때, 4인 때를 제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61까지 오고 나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때부터는 한 칸씩 늘려가면서 몇 개의 정사각형이 느는지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4개씩 느는 건 뭐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2인 거 늘어나는 거. 그 전에 61에서 62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냐면 요렇게 요렇게 두 개씩밖에 늘지 않다가 63이 되는 순간 위쪽에 하나를 더 그릴 수 있어서 한 개씩 더 늘어가는 거. 그런 거 체크하는 거. 어차피 늘어가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 루트 2는요, 요렇게 요 대각선만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완성이 되면 앞쪽은 좀 짧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렇게 삼각형으로 총 세 개만 있어도 요렇게 세 개만 있어도 한 변의 길이가 2인 애들을 루트 2인 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이들이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 제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A타입, B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냥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걸 다 그리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결국은 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격자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세 번째 칸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하는 아이는 한 칸만 더 있으면 결국은 격자점 형태에서 완성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칸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두 칸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번 들어도 뭐야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풀이를 바탕으로 일단 한번 격자점을 그려가지고 일일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루트 2인, 언제 2인, 언제 루트 5인 한 변의 길이를 만들어내는 정사각형들이 생기는지도 파악을 다 하셔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한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30번이니까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요. 도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